2015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개최를 기념해 매년 아마추어 국가대항 축구대회가 이곳 멜버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3년 시작된 유나이트컵 대회는 16개 나라를 대표하는 팀들이 출전합니다. 최종 결승전은 이 대회를 후원하는 호주 프로리그 팀 개막전에 열립니다. The principle behind that is that we are now a more multicultural community. We want to embrace all the communities, not just the Asian communities. 조별 리그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 대한민국은 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수단과 함께 D조에 속해 있습니다. 올해 우승 후보인 티모르가 우리의 첫 상대입니다. 티모르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강팀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의 팀인데 준우승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킥오프와 함께 한국팀의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세 골을 내준 한국팀. 후반전에 추격을 해보지만 경기 결과는 3-2. 첫 경기였는데 그 전에 발 많이 못 맞춰고 이제 경기를 했던지라 조금 처음에 좀 이렇게 많이 고생했었는데 후반전에 조금 더 좋은 결과, 네, 좋은 두 골 넣고 네,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부족한 연습 시간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경기였습니다.